혼자 왕릉을 조성한 단릉, 나란히 묻은 쌍릉, 태종처럼 소원왕후와 함께 묻혀있는 합장릉, 세조처럼 정희왕후와 상고세터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동원리강릉, 그리고 헌종의 무덤은 두 명의 왕비와 함께 나란히 삼년릉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원상하릉은 무덤을 원래는 나란히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나란히 둘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지형이 생긴 그대로를 활용해서 위에 왕의 무덤을 아래에 왕후의 무덤을 조성했습니다. 그런 대표적인 곳이 효종의 무덤이 있는 영릉입니다.